네, 감개무량 시리즈 계속됩니다. 이번엔 스피어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감개무량 시리즈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가형 기타를 다 죄, 아이바네즈가 많았는데 다 교영 씨가 치니까 저는 쳐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쫙 치는데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가격. 가격? 네. 어피니스보다 싸. 네. 35만 9천원.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번에 초심자들을 위한 기타들을 요새 거의 못 치고 있다가 오랜만에 몰아치면서 감개무량하다. 옛날 생각이 나고. 선생님이 지금 또 이번에 또 회춘 물약을 하나 또 저기 사용을 하셔가지고 머리도 지금 약간 몇년 전으로 지금 살짝 이제 색감 회귀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몇년 전에 치시던 그런 초심자 기타를 치고 있으니 마치 우리가 한 2000, 한 8, 9년쯤으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아주 좋네요. 사방을 몇 바퀴 아무리 돌아봐도 예? 지금 한 7년만 타임슬립을 해도 건우 중학생인데요. 그렇죠. 정들꽃 찾아봐도 하나도 없지만 예. 그래도 나에게는 제2의 고향. 노래 좋아 이거. 예. 아, 선생님 아주 그냥 오늘. 그렇습니다. 자, 감개무량 시리즈. 오늘은 스피어의 RD220 모델인데요. 레스폴인데 아주 얇고 컴팩트한 그런 레스폴입니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이시죠? 종이짱 같습니다. 종이짱. 레스폴 살펴볼게요. 아주 저렴한 가격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99cm 전장에 두께가 이게 아치인데 아치를 보이는 대로 다 위에서 이렇게 조감 형식으로 재면은 30mm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엣지만 딱 재면 20mm 나옵니다. 그 여기가 20에서 네, 20에서 30mm. 30까지 늘어나는 거죠. 12폴레 뒤뜰에는 75mm로 두터운 편이고요. 뭐 적당한 편이고요. 딱 바디 마호가니 그리고 플레인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 오호. 마호가니 네개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미디엄 점보 22프렛 그리고 스피어 GVP 커스텀 험버커 장착되어 있고요. 원 볼륨 원톤 3AP급 셀렉터에 락앤드 튜노매틱. 네, 그래서 역시 스피어의 그 가성비 좋은 네, 그런 스펙들이 또 고스란히 올라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디자인 아주 예쁘고요. 엄청 이뻐요. 네. 그리고 무게가 생각보다 저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뭐 지금 2무, 1무 2패 중이라 제가 뭐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제가 짜잔. 3.66 전 썼는데. 48. 아니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 무거워요. 아, 그렇게 두께가 그렇구나.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무겁습니다. 에이, 이번엔 맞히겠죠 뭐. 에이 모르겠습니다. 망삘. 맞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3.33 33. 되게 생각보다 가볍네요. 가볍네요. 우리가 이제 힘이 빠진 건가요? 아, 세 개가 지나가면 네. 망하는구나. 뭘 그렇게 아이. 해맑게 망하세요? 네. 얘 급격히 떨어지는구나, 예. 당이. 3.33이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급격히 떨어질 줄은 몰랐네요. 네, 그래도 싸움. 비슷하게 맞췄는데, 예, 6633. 663좀 그러네요. 어떻게 또 맞췄어요? 지난 시간에 30, 40, 50 오고, 이후로, 네. 그걸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둔 중에. 아, 그 스피어 사장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하게 만드는 버릇을 이걸 조금 스피어 기타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술잔에 맨날 술 넘치게 따르는 느낌 있죠. 예. 약간 그런 많아 사운드가 엄청 크고 뭐 그게 한 매력이죠. 달 전쯤에 스피어 사장님하고 소주 한잔 했는데요. 횟집으로 오라 그래갖고 회한 7만 원짜리가 이런 거 시켜놓고 다못 먹게 많거든요. 과하셔 사장. 과하죠. 예. 예. 그래서 맞아. 야. 그러고 보면 어디 먹으러 칭따오, 예, 데려가도 칭따오 오리지널 맥주가 있으니까 예. 중국에서 직접 공수한 거래요. 수입품이 아니라 예. 이게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걸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땅콩만 있으면 되잖아요. 맥주 예. 근데 회로 다 그쵸? 배채우고 예. 매운탕까지 다 먹는데 피자 이만한 거한판 사실.
그러니까 뭘 항상 예. 남길 만큼 항상 예. 넉넉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운드까지 온 게 아닌가. 예. 정말 넉넉합니다. 야 이거 아낌없이 주는 사운드네요. 야 이거 이건 좋다. 지금 소리가 좀 작아 들리는 게 네. 개인이 예, 너무 먹어갖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넣는 순간 개인 부스트가 되는 네. 느낌. 그러니까 솔로를 쳐야지 네. 커 들릴까요? 아 그렇죠. 아 개인 좋네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팬더에서 부기 소리 납니다. 산타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피드백이 날라 그래요. 막 오, 오호호. 지금 개인 오란 말이죠? 네. 네. 한 7까지 나볼까요? 시원하다. 네, 시원하네요. 이건 뭐 마샬. 이것도 팬더 마샬을 오가면서 연주해야 되겠네요. 락 성향의 기타 잘 들어봤습니다. 어릴 이렇게 중학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블루스에 입문하는 애는 잘 없겠죠? 있을 뭐, 수도 있겠지만 예,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블루스로 입문할 사람들은 어피니티를 타시고요. 메탈로 네. 입문하실 사람은 스피어로 하시면 되는데 메탈 입문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네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초반엔 그런 게 좀 치고 싶죠. 좀, 네, 좀 시원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하기 좋겠네요. 네. 그 일단은 젊은 애가 블루스 치면 애늙은이 소리 들려요. 네, 그렇죠. 네. 잘 치면은 되게 멋있는데. 멋있는데 네, 좀 그쵸? 어설프면 막 아, 너는 아, 이런 거 치냐? 맞아. 네. 어설프면 이런 거 치냐 소리가 나오죠. 나이도 어린게 그런 걸 치고 그런 있어. 그런 거 치고 있어. 네. 잘 치면 이제 그 얘기에 네. 쏙 들어가죠. 네. 너는 이렇게 한이 많냐? 이게 뭘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좋고요. 네. 뭐 저 여러분들 어린 학생 여러분들 처음 기타 치실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모델입니다. 자, RD20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아까 한 줄 평 1은 팬더에서 부기 소리 납니다가 1이고요. 네. 2는 요즘 초심자는 진짜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네요. 고를 네. 수 있는 영역이. 이게 뭐 과하다고 말씀을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 자체가 RD의 조금 사운드 기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클린톤에서 그 넘쳐흐르는 중저음이 나중에 게인에 들어갔을 때 게인을 넣자마자 따로 부스트가 필요 없이 바로 게인 부스트로 적용되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두 개 밟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체 게인 부스트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RD 시리즈만 한 줄평 다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막 중저음 얘기 엄청 많고요. 네, 예. 뭐 파괴적인 그런 뭐, 예, 얘들이 엄청 많고. 스피어는 뭐 씬라인도 찔른다. 뭐 베레벨게 다 있었어. 맞죠. 뭐 다 찔러 죽이고. 예, 뭐야. 예, 뭐 사운드 최전방 이것도 스피어에 뜻하네. 예. 그리고 또 저거 있었잖아요. 막 피범벅돼 있는 거지. 예. 뭐. 아니 온갖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안전병은 다 스피어 때문에 나왔어. 예. 아, 그리고 또 교영 씨 때문에 맥테는 다 뭐 카르텔로 됐고요. 아 진짜. 네, 점수 몇 대? 몇? 대장 8.6. 이게 이누 씨가 8.5 드릴라 그러나 너무 과해서 5점 깎은 것 같아요. 0.5. 빠우하. 네. 빠우하. 아 그렇습니다. 근데 넉넉하네요. 아니 정말 넉넉해요 진짜. 네. 사장님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표현해낸 일단 다 퍼줘.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피자 안 파내야지 뭐 이런. 네, 이렇게 RD220 넘치는 또 RD의 사운드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ZEN 생소한 기타죠. 네, 선이죠 선. 네, Zen. 네, 선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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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선. 젠 일렉 기타 TC1 네. 네, 모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네,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쉐터 코리아에서 만들었었잖아요. 네, 쉐터 코리아에서 네. 그쪽에서 거기서 만든 겁니다. 네. 네, 저 기대됩니다. 네, 35만원짜리 거의 점점 싸죠. 왜 그러니까, 기타 질은 점점 좋아지고. 오늘 이 시리즈 이상한데요. 이상한 시리즈입니다. 네. 사장님이 미치지 않았는데 이 가격대가 계속 나오는 것도 드물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구조가 미쳤어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초심자 표심 표심 뺏기 뭐 이런 거. 네, 건가요? 그런 약간 느낌이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젠 모델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